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심리학자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들으셨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몇 가지 좀 궁금증들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심리학자가 되고 싶은지, 만약에 되고 싶다면 여러분 이유가 뭘까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앞에서 심리학자라는 직업의 장점을 얘기했죠. 심리학자라는 직업의 장점과 함께 그거를 하고 싶은 내 동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세상에 좋은 직업이 아무리 많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거를 왜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시작했을 때는 어느 순간 아, 난 더 이상 원하지 않아 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냥 놔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고 싶다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특별히 이제 임상이나 상담 쪽에서는 선생님 저는 상처받아 봤고요. 저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봤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게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개인의 경험. 개인의 경험이 이쪽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항상 득이 될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상담자가 될 때에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늘 대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상처와 내 갖고 있는 상처가 맞물릴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상대방과 자신에게 역기능적으로 서로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쪽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큰데 중년 남성이 왔어요. 그리고 중년 남성이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한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그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여러분의 아버지로 투사해서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겪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를 갖고 온 내담자가 있는데 이 내담자는 그 문제를 잘 헤어나오지 못해. 나는 극복했는데. 그럼 상대방을 답답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경험이 있다면 상대방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이게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 반대로 그런 경험이 없는 게 좋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너무 경험이 없으면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상담자들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상담 받고 싶어라고 할 때마다 물 불어요. 나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담자 나이가 어떠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 정말 크게 바라지 않는데 저보다는 나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어떤 나이의 위계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하나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너무 공부만 한 사람이고 나이가 어리다면 제가 사회생활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그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 쪽 할 친구들한테는 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가지 마라. 맨날 공부만 해서 어떻게 되겠냐. 뭐 대학 마치고 한 직장 한 2, 3년 다니다가 그리고 나중에 뭐 봐라. 그래도 이제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도 좋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경험은요, 결국에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말씀드린 거는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문제 때문에 공부에 들어갔는데 이 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아이 굳이 나는 내 문제만 보면 됐지, 나만 행복하면 됐지, 내가 굳이 이런 사람들을 계속 봐야 되나? 라는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나중에 그렇게 결론 내려요. 아 그래, 나는 이 공부한 게 그냥 나조차고 한 걸로 퉁쳐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거길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 공부는 하면은 손해는 아니야. 뭐 돈이나 시간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많으니까. 근데 이걸 직업으로 갖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이걸 하려는 일이 이유가 뭔가. 내가 상처가 있다면 뭐 나만 행복하면 됐지. 굳이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애써서 또 내가 상담을 몇 번 해준다고 이 사람들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세요. 내담자들이 막 상담해서 막 힘들어 막 하고 막 낫고 그러다가 선생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하지 말라고. 그냥 당신 상담 필요하면은 계속 개인 상담 집단 상담 하면서 당신 마음 편하면 되지 뭐하러 이걸 또 직업적으로 하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되게 동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이슈 때문에 생각을 한 거라면 그냥 나 혼자 편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만 하셔도 좋겠다. 그런데 내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없더라도 나는 이 일이 나한테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괜찮죠. 자, 전망과 보수. 요즘 뭐 계속 그 뭐 상담 쪽이나 임상 암리 이런 자격증들이 좀 신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항상 미래 직업 뭐 발표할 때 뭐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떨 경우에는 또 굉장히 뭐 별로 순위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점차로 우리가 정보의 사회, 정보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 점점 더 갈수록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회사도 어떤 효율성을 증가하기는 하지만 조직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범죄 분야도 점점 더 지능 범죄 난 요즘 이렇게 핸드폰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기를 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뭐 예비군 통지서가 왔다느니 뭐 자기가 뭐 여기 경찰청인데 뭐 통지서가 발부됐다느니 아니 이렇게 드러내놓고 범죄를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게 범죄 심리건 뭐 상담이건 조직이건 정보화 사회에서 심리학자들의 일할 수 있는 세팅도 많아지고 전망도 분명히 좋습니다. 보수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전망과 보수는 개인차가 크다는 거. 개인차가 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들고 용기 있게 도전하면은 괜찮지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심리학자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심리학자만 되면은 먹고 살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차가 워낙 큽니다. 국가나 이런 데서 뽑을 때도 공무원 급수가 8급, 9급밖에 안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리학자가 되면은 뭐 얼마든지 성공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전망과 보수도 개인이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기 있게 도전하겠다, 블루오션을 생각하고 그러시면 이것도 괜찮지만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라면은 사실은 이것도 담보할 수 없다. 어떤 분이 대학원 면접 보는데 교수님이 그랬대요. 야, 너는 뭐 전공도 안 했는데 뭐 이거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교수님, 저는 그냥 이게 좋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야, 됐다. 야, 그거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난 그냥 좋다. 이거예요. 그럼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냥 난 이게 좋다. 그냥 이거 할수록 재밌고 그냥 이게 좋다. 돈 좀 못 벌어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좋다 라고 하시면 그냥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동기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심리학자가 되고 싶다면 이제 분야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할 거냐. 심리학의 세부 분야를 결정하는 거는요 전망과 보수가 아닙니다. 재미와 흥미예요. 왜? 일단 심리학자는 어쨌든 과학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학문성 위에서 프랙티스가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이 그게 재미가 없으시면은 일할 수가 없어요. 일단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정하냐? 심리학 개론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동영상 자료실 가시면 제가 옛날에 입문자 개론 강의했던 게 있거든요. 꼴 가고 싶은 심리학. 그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여러 분야들 중에 재밌는 거 혹은 심리학 개론책을 보면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개론책을 쭉 봤을 때 끌리는 거 그거를 여러분의 분야로 하시면은 딱 맞습니다. 선생님 그거 공부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에요? 할 일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있어.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이 졸업할 때쯤 새로운 세팅이 열리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전공과 무관하게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성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동안이 재미가 없으면 직업적으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걸 하시라. 만약에 여러분이 학부 전공을 했거나 혹은 뭐 다른 전공으로라도 이제 좀 대학원을 좀 다니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리나라 한국심리학회에 분과학회들이 있어요. 임상학회, 상담학회, 산업조직학회 이런 학회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회는 매년마다 학술지를 발간을 합니다. 1년에 4번씩. 학술지라는 거는 논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분과학회에서 나오는 학술지, 논문집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논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는 하기 어렵겠지만 아 이런 주제를 이렇게 연구하는구나. 여기서 이런 주제 이렇게 연구하네. 그걸 보고 재밌는 걸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너무 내가 아직 기본이 없다 그러면은 입문자 개론 강의를 들으시거나 혹은 여러분 책방에 가실 거면은 심리학 개론책을 좀 훑어보시면서 결정하시거나 요거보다 조금 더 정확히 결정하고 싶다 그러면 심리학자에서는 논문들을 쭉 살펴보시면 돼요.
근데 논문은 여러분이 집에서 살펴보면은 돈 내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아이디를 빌려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야 이제 학교가 그 기관 구독자라서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DF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학술지인 논문들을 한 열 몇 권인데 쭉 보시면 아, 이런 쪽 논문이 더 재밌다라고 하시면 그 분야로 가시는 게 가장 좋다. 이후에 직무, 성공.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든지 열심히 하시는 거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적어도 뭐 심리학의 노벨상은 받을 순 없겠지만 노력한다고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저희 이제 그 같이 집단 운영하는 그 친구들한테 이제 내년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순서를 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학 강의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토요일이나 일요일 밤에 이제 매주마다 이제 심리학 토크콘서트가 이제 여기서 진행이 될 건데, 그럼 이제 그 한 친구들 한 다섯 명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다 뭐 강의를 잘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어디 뭐 테디에 출연하지? 뭐 세바시에 출연하지? 여기서 사람들 온 사람들하고 설명해주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랬죠. 야, 부족하면 연습해라. 그 정도는 사실은 여러분 연습하고 노력하면은 부족하지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TV에 나와서 뭐 김창학 교수처럼 막 한 시간 동안 웃겨야 된다. 그거는 사실 좀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직업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직무와 성공, 직업적인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이 노력하시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재미와 흥미는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심리학자가 되겠다고 하면은 그 하위 분야들은 재미와 흥미를 따라가시면 된다. 지금 이제 어떤 집단에서 그 집단원이 한 10번 정도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종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처음에 심리학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자기는 친구들을 워낙 잘 위로를 해준대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상담을 좀 너무 되게 단편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싶어서 그럼 이제 상담을 나중에 전공하시냐 그랬더니 아 지금 고민 중인데 뭐 그거랑 다른 거랑 고민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친구한테 그러면 상담 쪽이 일단은 당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기 위해서 한번 집단에 들어와 봐라 그랬어요. 근데 집단에 들어와서 이제 10번을 했어요. 이제 이 친구가 10번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아니래요. 자기는 재미가 없대. 이게 너무 힘들고 이게 너무 부대낀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당신은 이거는 아니다. 그게 힘들어도 재미가 있으면은 오면 되는데 힘들기만 하지 재미가 없죠. 이 친구가 갈등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심리학에서 다른 분야들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봐도 이 친구는 다른 분야를 가면은 더 잘할 것 같기도 한 부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이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기는 한데 관계 속에서는 좀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재미 흥미 힘들더라도 재밌으면은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심리학자 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런 분야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고민이 되시기도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선택할 거냐? 이 선택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꼭 심리학자라는 혹은 어떤 다른 직업이라도 직업에 대한 것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 뭐 저뿐 아니라 거의 많은 심리학자들이 권하는 방법이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여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여기에 따옴표 넣어놨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려워요. 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사회가 원하는 삶,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쵸? 근데 직업은 여러분의 일이에요. 일단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해 보시는데 이 말은 이기적으로 선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셀피시하게 하라는 말은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에고센트릭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좀 구분해 드릴게요. 어떤 친구가 예전에 저한테 와서 뭐 선생님 저 대학원 가고 싶어요. 그래 뭐 준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내가 왜 반대하시냐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은 제가 빨리 돈을 벌기를 바란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물었죠. 부모님이 돈을 벌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냐? 그냥 좀 막연하게 불안하셔서 그런 거냐? 아니면 당신 집에 혹시 빚이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에 빚이 있더라고요. 그럼 더 구체를 묻죠. 빚이 얼마나 되냐? 부모님이 현재 일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부모님이 현재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빚이 뭐한 대략 한 1, 2천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당장은 갚을 수 없지만 꾸준하게 직업이 안정되기 때문에 해서 갚으면 갚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당신이 잘못해서 부모님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 정도 되면 부모님이 갚을 수 있는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당신은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집에 빚이 2억, 3억이야. 근데 엄마, 아빠가 다 일을 못해요. 그리고 딸 자식이, 아들 자식이 빨리 졸업하고 돈 벌어서 좀 도와주기를 바래. 그럼 저는 일단 대학원 가지 마라. 취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여기는 미국이 아니다. 여기는 한국이다. 한국에서는 우리 부모의 삶과 자식의 삶이 완전히 구분될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자식된 도리라는 게 있다. 그렇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 인생 포기하고 평생 부모님 빚 갚아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다. 부모님이 그동안 당신을 애쓰셨고 지금은 당신한테 어느 정도 기대고 싶어 하시니까 당신이 부모님과 얘기해서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한계를 정해놓고 내가 직장 다니면서 내 월급의 반을 뭐 부모님께 드리겠다든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동안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빚을 갚았으면 좋겠고 내가 어느 정도 내 할도를 좀다 했으면 그럼 그 다음에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부모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라.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 타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는 이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하겠다고 하면 또 학자금 대출 또 받지, 빚은 아무도 갚을 사람이 없지. 그럼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부모한테 상처를 준건 아니긴 하지만 소위 말해서 한국 문화에서 그거는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게 아닌 거라고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좀 사실 저도 반대예요. 물론 서양 심리학자들은 부모 인생, 부모 인생이고 네 인생, 네 인생이니까 분리개별화해서 뭐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걔네가 스무 살만 되면 나가서 자취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애들이고 부모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 게 맞지만 한국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가 데리고 사는 게 일반적인 문화고 부모 인생과 내 인생이 완전히 구별될 수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살겠다고만 하지 말고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놓지도 말고. 근데 부모님이 그냥 욕심을 부리는 거야. 그냥 난 네가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부모님 욕심이잖아요. 그거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과를 보여주면 돼요. 근데 부모님이 뭐 딱히 반대하는 이유도 없는데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막 그거에 또 연연해가지고 또, 아, 그럼 뭐 직장이나 다니지. 과연 행복할까? 그런 면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생각해 보실 때 남에게 피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하는 게 있는데 부모님 때문에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원망이 생겨요. 그럼 부모님 그 원망을 받을까? 부모님이 이렇게 할걸요? 아, 그럼 네가 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왜 그때는 뭐내말 들어준 척하고 왜 지금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뭐뭐널 뜯어 말리기라도 했냐? 내가 뭐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하시면 됩니다. 단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선택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택 이후에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의 함정이 뭐냐? 첫 번째로 통제력 착각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언가를 통제한다는 느낌을 너무 좋아해요.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기를 원치는 않아요. 뭔가 자기가 만지고 싶고, 자기가 바꾸고 싶고, 자기가 뭔가 했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하는 게 통제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한지, 자기가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사실은 통제할 수 있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종종 있는 일인데요. 뭐 세월호 사건이건 대구 지하철 사건이건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안타깝게 떠난 그 아이들, 그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보면서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게 생존자들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하게 그래도 니들은 살았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존자들은 죄책감에 쌓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비난을 합니다. 내가 왜 그때 내 친구 손잡아주지 않고 왜 내가 그 친구 함께 나올 수 내가 왜못 그랬지?
왜 나는 지금 여기 살아서 얘네들은 죽었는데. 그래서 생존자들의 자살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자기한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자기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요, 자기 비난을 합니다.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가는 어떤 뭐 직장인이 있다고 합시다. 여성 직장인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어요. 큰 길이 있고 대로가 있어요. 그리고 좁은 지름길이 있어요. 큰 길은 대략 한 15분, 20분 걸립니다. 좁은 길은 한 5분이면 가요. 근데 좁은 길은 좀 으슥하고 지름길인데 빨리 가긴 하지만 으슥해서 잘 안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아가씨가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좀 빨리 가자라고 좁은 길, 두 번째 길로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나쁜 개 쌍놈의 새끼를 만나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런 놈들은 좋게 말할 필요가 없어, 그쵸? 개 쌍놈의 이 죽일 놈의 새끼들을 당했어요. 이 아가씨가 뭐 경찰 일도 다 처리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마음이 그러면 상담을 받으러 오겠죠.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그럼 이제 심리학자 앞에서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첫 번째, 자기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한 그 나쁜 개새끼, 이 개새끼를 욕하겠어요? 그 길을 선택했던 자기를 욕하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욕해요. 처음에는 그 쌍놈의 개새끼를 욕하다가, 선생님, 그런데 제가 그 길로만 안 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저는 제가 더 혐오스러워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맞습니까?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줄 알고 선택했다면 그 비난이 타당하겠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그 시절로 돌아가도 누구라도 그분처럼 빠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자기를 비난해요. 그러면 이 아가씨가 다시 좀 마음이 회복돼서 다시 회사를 다니고 다시 야근을 마치고 다시 그 길에 갈림길에 섰을 때 과연 자신감 있게 선택할까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심리학 되겠다고 선택하는 분이 있을 거고, 아, 나는 심리학자가 나는 되게 그냥 나는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안 할래 라고 선택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 심리학 대원에 갔는데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렸어. 오히려 뭐 상처를 받거나 혹은 공부를 했는데 취직을 못 하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헛수고를 한 꼴이 됐고요. 심리학자가 안 되기로 선택한 사람은 이후에 직장을 얻었는데 거기서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럼 두 사람 나중에 만났어. 그럼 아마 이 승승장구한 사람은 아, 역시 내가 그때 잘 선택했어 라고 착각을 할 거고, 그렇죠? 심리학 대원에 갔던 사람은 아, 내가 그때 왜 그걸 선택했지, 바보같이 라고 자기를 비난할 거예요. 둘 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또 주춤거려요. 왜?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우리는 미래에 근거해서 과거를 평가하거든요.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후견 편파도 비슷합니다. 모든 일은 지나고 보면 선명해요. 내가 그때 왜 그 선택을 했지? 그렇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이죠. 물론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타당하긴 하지만, 때로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국정감사하는 의원들은 그래요. 아니, 이렇게 될 줄 몰랐냐는 거야. 왜 사태가 이 정도가 될 때까지 너는 내둡냐는 거야. 그럼 지는 알았어? 그럼 지가 알았으면 미리 그 사건 터지게 나와서 얘기하지. 사람들은 자기는 다 알았다 생각해요. 뭐 월드컵 같은 거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아, 뭐 기자들이 그러죠. 자기는 지금 우리나라가 16강 떨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되게 확신 있는 어조로 얘기를 해요. 과연 알았을까? 만약에 그 16강에 올라갔으면 또 다른 기사가 나왔을걸요? 아,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다 후견 편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현재에서 과거의 데이터와 내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최선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든지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리학자 된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뭐 정말 엄청난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심리학자가 안 된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모릅니다. 알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게 과연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후회할까, 그것도 사실은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게 난 재미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거를 선택하는 게 최선일 것 같다라고 하시면 도전하세요. 하다가 또 바뀔 수도 있지, 그쵸?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젊은 부부가 놀이공원에 갔어요.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풍선을 타러 갔어요. 아이는 엄마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간다 그래요. 근데 엄마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안 된다고, 아빠한테 기다리라고. 근데 애가 저기 아빠 있다 라고 누굴 가리켜요. 근데 정말 아빠가 저기서 풍선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달려가면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애가 하도 가겠다니까 애를 보냈어요. 애가 막 뛰어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졌고 애가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엄마는 애가 잘 찾아갔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남편이 온 거예요. 풍선을 가지고. 그리고 아내한테 물어요. 애는? 아내가 얘기하겠죠. 당신한테 갔잖아.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이 잘 데리고 있으라고 했잖아. 무슨 말인데. 당신 보더니 쫓아간다고 뛰어갔어. 그걸 왜 가게 해. 나한테 안 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애를 찾으러 다니겠죠. 그쵸? 이렇게 아이를 잃은 부부들이 많은 경우 이혼을 합니다. 왜 이혼을 할까요? 서로 비난해서 그래요. 이렇게 될 줄 몰랐냐. 네가 왜 그랬냐. 그럼 아내는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랬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쵸? 그럼 남편은 계속 비난하죠. 그럼 나는 아내도 억울하죠. 응? 아, 당신이 빨리 왔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 당신은 왜 늦게 왔냐. 이런 비난들이 거의 다 통제력 착각이에요. 그럼 그렇게 비난한다고, 물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는 반성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왜? 동일한 사건이 반복될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애를 잃어버린 걸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그게 반성도 아니잖아요. 왜? 애를 그럼 또 놔가지고 또 이런 상황에 또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뭔가 그때 잘했었으면 됐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까지 잃어버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상처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이거 절대로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사로잡히면 어떤 선택도 못합니다. 두려운 거지. 미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에서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내가 즐거운 선택인가, 후회하더라도 내가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도전하세요. 제가 심리학자 되겠다고 오신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동기가 있으면은 대학원 입학은 한 학기나 두 학기, 세 학기도 늦춰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학원을 빨리 간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원을 늦게 간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빠른 입학은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페이스에 맞춰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신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정말 나는 이걸 하고 싶은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일주일 동안, 아니 우리 일곱 번 동안 이렇게 들으셔도 여전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프로그램 끝나면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하세요. 선생님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근데 여전히 헷갈려요. 그렇게 오히려 더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그러죠. 정상이라고. 많이 헷갈려야 된다고. 예전에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정보를 많이 드리니까 헷갈리시는데 많이 고민하시고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막 결정 꼭 급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 정보나 자료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